지금 몇 시지?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류진이가 왔습니다. 하이. 안녕. 댄스 V앱 이후로 지금 오랜만이죠. 아니구나. 땡덩 V앱 했었구나. 꿀땡덩. 예. Yeah. 얼마 안 됐네. 내 개인은 오랜만이니까. 하이. 갑자기 좀 추워가지고 목도리랑 좀 해봤어요. 이거 올 때 입고 온 건데 목도리랑. 요즘 여러분 추워요. 목도리 하세요. 목도리랑 코트는 아니고 자켓 지금 걸치고 있어요. 추워가지고. 저 원래 추위를 잘 타는 성격이 아닌데 춥네요. 하이. 하이 에브리원. 안경 잘 어울려요? 아 고마워요. 목도리 예뻐요? 새로 샀어요. 겨울이니까. 저 겨울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도리도 있거든요. 이거를 읽으면 손을 보여주세요. 아. It'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Yeah. How's my day? My day has been great.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지금 4시라 뭔가 하루를 의논하기가 약간 애매해서 지금 방 그 제목 뜻이 What a wonderful lunch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좀 요즘에 생활 패턴이 좀 늦게 일어나는 걸로 바뀌어서 그런지 내가 왜 런치를 썼지? 기억이 안 나네. 점심 먹을 시간이 아닌데. 내 안경으로 다 보인다 했지. 그죠? 지금 회사에서 V앱 시청 중. 어? 저 이러니까 머리 긴 것 같지 않아요? 봐봐. 끝이 안 보이니까 잘려서. 어쨌든 이제 좀 따끈해졌다 방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노래를 한번 틀어볼까 합니다. 너무 내 안경으로 다 보이는데? 안경을 잠깐 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 갑자기 그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목도리 벗지 마. 목도리는 너무 근데 산만스러운데. 이 노래는요 아이유 선배님과 우혁 선배님의 사랑이 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 두 분이 함께 하신. 모른 척해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거 하겠어. 미안하단 말이 제가 잘 보여요. 근데 멍하니 윙크더라. 멍하니 윙크하는 건 뭐지? 멍하니 윙크? 저 립이요? 저 립 되게 여러 색깔을 섞어줬어요. 인사 받아주세요. 안녕.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어디야 집이야 집에 다 와가니 향수는 안 써요. 저 핸드크림 냄새 나는 걸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향이 센 거? 센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향이 좋은 핸드크림 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저희 퍼포먼스 팀 언니께서 저 생일 선물로 되게 냄새 좋은 핸드크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쓰면서부터 약간 냄새가 좋은 향기 나는 핸드크림을 좀 찾아 쓴 것 같아요.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되게 뮤직비디오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렇게 계속 두 분이서 노래 부르시고 하는 그 비디오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향. 제가 그냥 약간 정말 좀 일반적인 향수에서 많이 나는 달달한 향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용 향수에서 나는 달달한 향에 좀 멀미를 쉽게 느껴가지고 그런 향수들보다는 오히려 좀 상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쿨하거나 아니면 조금 우디한 향? 나무향도 좋아하고 근데 좀 저는 지금 바른 핸드크림은 조금 막 베리베리한 냄새의 핸드크림이에요. 또 무슨 노래 듣지? 간 비밀이야 뭐에게도 아직 안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What did you eat today? I drink a lot today. I drink the ice, sweet things, very lot. 매실은 하늘 보리, 보리, 차, yep. And also a water. 너랑 유나는 괜찮아? 네, 저랑 유나는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이거 물어보신 거 맞니? Let's see. 언니, 달라달라 아이씨 워너비 나시아이 중에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거는 워너비?
뭔가 퍼포먼스도 진짜 저희가 이런 것도 출수 있어요 하고 보여드린 건 나시아인 것 같은데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와한 거는 워너비지 않나 싶어서 워너비가 좀 애착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 다 되게 컨셉도 그렇고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워너비. 이제 학원 가야 해요. 학원 가세요. 가셔야죠. 가야 한다면. 어차피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잖아. 알잖아, 우리 미치들.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고개를 못 내려서 고생을 했는데. 에?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아. 괜찮다, 그죠? 또뭐 들을까요? 갑자기 저 아이유 선배님 노래 들으니까 아이유 선배님 노래들이 다 듣고 싶어졌다. 수평인가? 이게 수평인가? 이게 수평인가? 이게 수평인데? 말랑한 고양이. 근데 제가 진짜로 아 블루밍 블루밍 들읍시다. 근데 제가 진짜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를 닮았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중요한 심리를 알까 많이 바쁘지 않아 nothing 많아 잘 들어있지 않아 섬냐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채령이가 좋아할 것 같은 옷? 맞아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채령이 있는데 저도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저 이거 바꿨어요. 짠. 파란색 장미예요. 어쩌다 보니 블루밍을 틀었네요. 더 할 게 있나? 아, 그 이제 제가 몇 번또 요즘에 2층을 자주 올라갔잖아요. 아, 자주 올라간 건 아니구나. 그때 땡덤 브이에 때 한번 보여드렸구나. 근데 이제 그 땡덤 브이에 하고 나 다섯 그 다음 날이었나 어쨌든 한 번 더 올라갔어요 2층에. 그 언니랑 같이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막 놀다가, 도리 돌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도리 돌미니 말고도 되게 인형이 많거든요, 언니. 근데 도리 돌미니만 언니가 예뻐해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머지 인형들한테도 제가 뽀뽀를 해줬어요. 비하인드.
꽃을 나랑 피워볼래 대로 칠해 될 때도 예쁘게 그 인형들이 부러워요? 처음 알았는데 돌이 아야 돌미니 옷에 I wish I can fly 라고 써져 있었나? 그랬어요. 아 근데 저 진짜로 그 동동이가 제가 처음으로 돈 주고 사본 인형이었어요. 저는 그 전에는 돈 주고 인형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필요성도 못 느꼈고 사실 침대 인형 있으면 전 걸리적거려가지고 사실 동동이도 굉장히 그냥 구석에 잘 있거든요. 얘가 하나라서. 근데 진짜 동동이는 하나니까 어떻게 잘 구석에 있는 거지. 지금 더 많아지면은 아마 애들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유 선배님 노래 중에 또 하나인데 이 지금 바로 이 지금 우린 그 약간 약간의 비밀이야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주면 how wow wow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얘기를 들려주면 그늘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whatever 나 싫은 말야 어떡한 미래로부터 날아와서 쓰러질듯이 왜곡한 그것도 사실 바보들 투성이야 아니 매우 반짝이는 건 오히려 Now, now, now 지금 우리는 더 아름다워 우리는 끝나지 않을 거야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빛나가지 않게. 블루, 블루. 기타를요. 제가 집에다 놓고서요. 다시 가져오기가 귀찮아서. 지금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쪽 눈이 아파요. 그 흔히 다래끼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낫습니다. 먹방할 생각 있죠? 너희대로면 아마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안녕 나의 주인공 만나러 나 지금 할로윈인데 하고 싶은 거? 할로윈 아 약간 그 커스튬 이렇게? 아 아무래도 지금 금발이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데 금발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 그래가지고 빌런 특집 때도 척키 와이프 고른 이유가 금발이더라고요. 금발이고 약간 좀 네 제가 하기에 뭔가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골랐거든요. 할 거면은 정말 약간 좀 내가 커스튬 한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진짜로 개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좀 제 이 몸이나 머리에 맞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금발 단발인 그런 캐릭터가 또 있나? 뭐가 있지? 바로 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라이온킹 라이온킹 커스튬? 말고 잭 프로스트는 완전 쇼컷 아니에요? 은발에?
나 은발인가? 모르겠다.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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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토르가 금발이었네. 창의력이 대박이다. 욕심 있지. 조커? 조커는 이 머리가 아니잖아요. 조커는 제가 초록머리 하거나 하면 할게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금발이 있어요? 바로 이 지금 23. 오케이. 하울. 맞아. 하울 금발이잖아. 은발 금발. 금발이죠. 약간 막 이렇게 와다 이런 샤기 컷 같은 걸로. 엘사는 좀 제가 하기에는 머리가 짧아갖고. 안녕 나의 친구. 그래 너를 만나러 나 찾아마게 등장. 바로 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무슨 노래 하기로 했지?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요. 가을 아침. 가을 아침 들을까요? 미안해요. 뭐 듣기로 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을 아침 너무 좋다. 말포이. 말포이 괜찮다. 말포이 가문이 다 금발 아닌가? 근데 제가 커스텀하고 보여줄 일이 있을까요? 할까 말까. 지금은 뚫은 거는 이거랑 이거랑 여기 3개. 푸르던.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푸르던. 피카츄. 코스튬하고 VF 해달라고요? 된다면? 이거는 뭔가 제 맘대로 해줄게요! 하게 약간 그래가지고. 컴백 스포일러는 아직 없어요. 맞아요. 산책하면서 되게 아이유 선배님 약간 이런 분위기 노래들 들으면 너무 기분 좋아요. 뭐지 갑자기 너무 칭찬이 많았어. 부끄러워. 되게 훅훅 지나간다. 오빠랑 크게 싸운 적 있냐고요? 크게 싸운 적? 있죠. 많죠. 게다가 제가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좀 즉각즉각 터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게 더 심했어요. 그래서 오빠랑 진짜 많이 싸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생각이 날 정도로 컸을 때, 뭐 중고등학생 됐을 때는 이제 저도 연습생하고 오빠도 이제 대학교 준비하고 하면서 사실 제가 연습생 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초등학생 때, 아니면 전 초등학생이고 오빠는 중학생 때까지는 좀 많이 싸웠어요. 그냥 진짜 제가 막 들이박았죠, 오빠한테. 오빠는 또
봐주면서 또 자기는 화나니까 또 때리긴 하는데 또 세게는 못 때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오빠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착해야죠. 할까 말까. 푸르단 아이유 선배님의 푸르던입니다. 민트 초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구미호련 초반에 봤어요. 지금도 아직 사실 초반이긴 한데 1,2화 그때 이제 집에 잠깐 갔었어서 그때 엄마 아빠랑 계속 같이 봤었는데 아무래도 숙소에 있으면은 TV를 잘 안 보다 보니까 본 방송을 잘 안 챙겨봐서 클립으로는 이제 좀 보고 있어요. 구미호련 스타트업 봐봐야 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와! 그때 제가 저희가 IC를 활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을 와! 인기가요를 가고 있었어요. 인기가요를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천명 막 나오고 막 되게 슬픈 부분이었어요. 좀 끝부분이었어가지고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때 메이크업까지 다 하고 이제 생방송을 하러 가고 있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틀어가지고 눈으로 막 이러고 있고 그랬어요. 호텔 델 루나 진짜 재밌게 봤어요. 조용히 내려. 스포일러 저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슬프다고 안 했지. 나는 한참을 섰어 네 머금은 채로 18 어게인 봐요. 재밌던데. 제가 그 17 어게인을 봤었거든요. 제게프로님 나오는 그 원작 영화를. 그래서 그런지 조금 내용을 매치해 가면서 뭔가 한국 그 정서를 반영한 것도 뭔가 더 느껴져가지고 재밌고 하더라고요. 18 어게인 봐요. 18 어게인 또 보기 되게 좋아요. 저는 18 어게인 보면서도 되게 많이 울었어요. 뭔가 가족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거기가 그 드라마 자체가 그 미국에서 하이틴 영화로 나왔던 17 어게인도 되게 가족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18 어게인이 더 좀 더 뿌리를 뻗은 느낌이었어요. 영화보다 좀 더 깊이 뭐
그 주인공의 가정사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인물들이 더 세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뭘 들어볼까요? 나는 조용히 서서 가만히 먹은 채로 나의 가장 여름 가장 푸르던 그 밤 오늘은 아이유 선배님 특집으로 좋긴 하다. 전 진짜 좋아해요. 아이유 선배님 노래들 거의 다. 저 수록곡도 진짜 좋아해요. 언럭키.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먼저 몇 개만 들게요. 비밀이야 아무래도 길을 쓰고 사랑해야 하는 건 아냐. 에잇도 좋죠. 이지금은 이미 들었어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에도 임시 안녕하고 나의 연인. 여전히 경우의 수 또 재밌어요. 근데 되게 그 클립으로 많이 찾아봐요. 그 것들은 hair suits me. Thank you. I love short hair. Short hair. It's easy to shampoo and easy to dry. But I dye my hair so many times so it doesn't get dry easily. 섹시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20살이잖아요. 좀 섹시를 감히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하고 있나? 그리고 약간 TMI. 저희 아빠가 이게 쑥뜸 뜸인데 그걸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진짜 쑥뜸은 진짜 한의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온 게 있단 말이죠. 그냥 딱 집에서 붙이고 이렇게 위에다가 안 떨어지게 패드 하나 더 붙이면 그냥 그렇게 한 20분, 30분 냅두면 좀 이렇게 뜨끈해지고 풀리는 그게 있는데 그걸 저희 아빠가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좀 그 근육이 심하게 한번 뭉쳤어가지고 그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예지 언니가 또 목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여줬어요.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붙여줬더니 예지 언니가 그게 너무 좋다고 해서 제 거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TMI 뭔가 미지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해 줘봤어요. 시간의 바깥 너무 무서워. 저 너랑 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의 바깥이 너랑 나의 그 뮤비를 이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그냥 계속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그 뮤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약간 울었거든요. 뮤비 보면서 이러니까 내가 되게 잘 우는 애 같은데 맞아요 잘 울긴 한데 어쨌든 약간 울었어요. 너무 약간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제가 확실히 멤버들이랑 있으니까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방금 약간 리아 언니 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널 전부 기억할 테니까 기다려 기어이 우리가 만나면 시간의 테두리 바깥에서 오빠랑 싸운 1화요? 사실 1화는 따로 없어요. 기억이 날 만큼 그런 1화가 없었어요. 어떨까? 나와 같을까? 아파지던 마음 그 위로 가자 내일이 우릴 찾지 못할 곳에서 기쁘게 만나 이제야 눈에 찾지 못해도 돼 내가 널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 기어이 우리가 만나면 시간의 테두리 여기서 두 분 춤추는 거 그냥 이거 노래 모든 가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돌려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오빠랑 저랑 3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오빠 지금 23살입니다 곧 전역을 앞두고 있고요. 면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이제 제가 활동 끝나고 잠깐 시간 될 때쯤에는 이제 또 코로나 이거 그런 것들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면회 자체가 조금 힘들어졌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저의 로망이기도 했는데 못 가봤어요. 이거는 시간의 바깥이라는. 제가 면회 가면 난리 난다고요? 아니요. 뭘 날까지. 아 근데 그런 건 했어요. 그냥 괜히 오빠 잘 하겠지만 나라는 이유가 조금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동생이라는 걸로. 그래서 좀 멘트 이런 거 딱 써가지고 앨범 하나 보냈죠.
너를 닮아기 깨어진 삶 그들을 가만 내려보는 달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봅시다 근데 안경이 너무 다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좀 어지러울 것 같은 느낌? 봐봐요 그죠? 약간 이 테이블도 다 보이고 다 보이고 해가지고 기억의 습작? 습작? 저 되게 좋아요 그거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거든요 기억의 습작 엄마랑 이렇게 차 타고 약간 드라이브라 하죠 그런 걸 나가면 엄마가 항상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들으면 사실 엄마는 자기 아는 노래를 들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 뭐 무슨 노래 틀어줄까? 하면은 항상 약간 엄마가 얘기했던 게 김동률 선배님의 출발이랑 기억의 습작 습작 기억의 습작이었어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윙크. 말할 수 있는 거. 너의 출발 명곡이죠. 그 출발은 진짜 가사도 너무 좋아요. 색이랑 벽색 이 색깔은 아니잖아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위험만큼 제가 또 댄스 브이앱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싶은 춤 있어요? 그때도 많이 보긴 받긴 했는데 또 혹시 더 있나 해서 제가 뭐 따야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춤이면은 외워서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속으로 바람 영웅은 했어요 맞아 예지 언니랑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예지 언니가 저 위에서 아껴놔줬는데
부부 어두운 조명 아래 그 부부 샤이니 선배님 뷰 아는데 아, Love What You Made Me Do. 아, 아 보고 싶어요? 아, 저 미찌들이 다른 거 더 보고 싶어 하는 건 줄 알고 준비는 해갔었는데 안 했었거든요? 보여줄까요? 보고 싶어요, 유유. 진짜요? 응. 알겠죠. 이 노래 어떻게 하냐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발. 듣고 빠빠이 하도록 할게요. 있을지 아주 멀리까지 오르고 싶어 그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내 모든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나라라라 되게 남자 아이돌 선배님들 분들 꽤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제가 많이 몰라서 한번 몇 개를 따 볼게요. 해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낯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오늘 너무 노래 좋은 것 같아 되게 위로받기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막 딥 막 땅굴 파지도 않게 되면서 너무 막 힘내 힘내 이런 노래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자 이런 노래인 것 같아서 저한텐 가장 큰 위로로 다가왔던 노래인 것 같아요 I'm
울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지도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받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미찌들도 이 노래로 위로를 받았으면 해서 조금 불러봤습니다. 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그냥 그 저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천천히 걸어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미찌들이 보고 싶어서 그 미찌들이랑 얘기 좀 하려고 킨 브이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미찌들 이제 점심 이게 What a Wonderful Lunch라고 쓴 건데 제가 왜 런치라고 썼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디너 타임이네요. Gotta go and have some dinner, everyone.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항상 고맙고 되게 어떻게 보면 삼삼한 방송인데도 많이들 좋아해주고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가지 말라고 해줘서도 고맙고요. 그럼 여러분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모두 천천히 풍경을 둘러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길 바랄게요. What a wonderful lunch. 아닌 것 같아. What a wonderful day. 안녕.